네, 여기는 안티폴레에 있는 뷰 샬레라는 레스토랑입니다. 스위스 풍의 그런 식당인데 메뉴는 뭐 그냥 또 일반 이태리 식당 같이 그런 메뉴들이 거의 다 있고요. 뭐 스위스 식당이라서 스위스 메뉴가 특별하게 있는 거 아니고 그냥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 같습니다. 네, 예쁜 드링크를 서비스로 주네요. 이것은 세트 메뉴를 시키면 그냥 주는 건데, 맛있게 생겼죠? 아버지. 네, 이게 수비 나왔는데, 빵과 숲을 따로 주네요. 그래서 이제 찍어 먹으라고 준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메인 요리가 나왔는데 이게 뭔가 삶은 감자, 브로콜리, 이거는 돼지고기 폭찹 같은 거네요. 네. 맛있게 생겼습니다. 네, 저희가 3년 만에 이 식당을 왔는데 메뉴는 조금 바뀌었지만은 음식 맛은 아주 그대로 아주 좋습니다. 현재 오늘과 제가 시킨 게 3,200페소짜리 세트 메뉴 시켰는데 두 사람이 먹기에 아주 적당하다보다 좀 양이 좀 많아요. 한국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75,000원 정도니까 아주 가성비가 뛰어나진 않지만은 가성비가 좀 좋은 편에 속하는 메뉴인 것 같습니다. This is for dessert. Chocolate cake. And the other one is ricotta cheesecake. Thank you. You're welcome. 네, 계산은 원래 3,200페소인데 할인돼 가지고 2,900페소 정도 나왔네요. 이제 식사가 끝났으니 다시
페이스 마스크의 시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2021년 새해 첫날 맞아가지고 안티폴로에 있는 예쁜 레스토랑에 와가지고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고 갑니다. 비싼 만큼 아주 만족하고 갑니다. 수만. 바카노카소이. 여기 안티폴레에는 캐슈넛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여기 특산물인데 여기서 지금 1kg에 600페소에 판매하고 있다 그러네요. 하나 사야 되겠습니다. 이곳 안티폴로에는 발리, 썬밸리, 이스트리치, 포레스트 힐 이렇게 4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가이드 일을 할 때는 손님들을 모시고 자주 찾는 곳인데 또 그리고 살고 있는 집에서도 가까워서 아주 오기 편한 곳입니다. 특히 관광객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맛집들이 많은데요. 제가 12년 동안 쓰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 필리핀 아빠의 후기가 많으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건이 허락되면 오늘처럼 맛집을 다시 동영상으로 남겨보고 싶습니다. 맛집 동영상도 이렇게 만드니 재미가 솔솔합니다. 뭐 다 내 만족이죠. 유튜브를 위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닌 내 추억을 유튜브에 하나씩 하나씩 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멘트는 집에서 다시 녹음하는데요. 차에서 촬영하면서 녹음을 했는데 그만 실수를 했네요. 유튜브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고 있는데요. 항상 좌우명처럼 새기는 긍정의 힘으로 2021년을 맞고 싶습니다.